웃음과 기쁨, 행복을 전하는 복소녀가 당신의 인생 노래를 찾아갑니다. 복복복복 보기와 부르면 보기와 복소녀가 나타났다. 지금 부르면 보기와요. 부르면 보기와요. 오늘의 복노래는 경북 포항시 북구 이가리에서 들어봅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오늘도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은 포항시 이가리에 왔습니다. 아, 바다는 흐린 날에도 움직이고 너무 예쁘네요. 어, 어머님들 계신다. 안녕하세요. 어, 복소녀네. 어, 어머니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한번 알아보세요? 이름 밝구만. 맞아요. 아니, 어머님들 이렇게 옷을 예쁘게 맞춰입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마을회관 가요. 어, 마을회관 아침부터 어쩐 일로 가세요? 아, 오늘 마을에 효잔치예요. 효잔치요? 네. 어, 저 잔치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 좀 껴주시면 안 돼요? 네, 가요. 같이 가요. 정말요? 가고 일해야 되는데. 어, 일하고 그러면 맛있는 거 좀 얻어먹어도 될까요? 네. 마침 찾아간 날이 마을 잔칫날이라니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야말로 잔치 준비에 한창인 이가리. 자네 진미 모두 모아 어르신들을 위한 한상을 준비합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멍게였는데요. 이런 경로잔치가 이 마을에서는 자주 있어요? 어버이날 그 뭐 효도 관광도 가시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해가지고 원래는 우리 청년에서 마을 향후에서 이제 주최해가지고 우리 부녀에서는 이제 음식장만 하고. 세 분은 그러면은 다 원래 여기서 나고 자라셨어요? 저는 여기서 나고 자랐고 네. 두 분은 이 우리 마을로 시집 온 분들. 아, 여기 오니까 뭐가 좋으세요, 어머님은? 다 열심히 살죠. 다들 열심히 살고 인정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서로 간에 정도 있고 다 좋아요. 진짜 경로단잔치를 마을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멍게 손질이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더니 되게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입에 으아! 아이고, 그것도 못해. 흠이! 아니, 어머님들은 바나나 까듯이 하시던데 이거 전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넣고 어, 저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멍게랑 저게 어렵더라고요. 저게 달라요. 보세요. 이 마을 앞바다에서 따온 거예요. 와, 진짜 실하다. 네, 여름철 되면 알이 더 통통하고 달고 탱글탱글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신선한지 어르신들 대접하기 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먹어보세요. 하나 먹어봐도 될까요? 네. 야, 얼마나 신선할까요? 아무 말도 못해요. 신선한 거 맞아요. 응. 합격! 응. 방금 딴 거랑 싱싱하고 맛있어요. 바다의 맛이 그대로 느껴져요. 꽃보다 청춘일 때 시집와 어느새 이가리 사람이 다 된 마을 아낫들. 그 덕에 이번 효잔치도 부모님께 대접하듯 정성을 다해 준비했답니다. 음식도 다양하게 준비하셨네요. 어머니는 네, 아침 그러면 일찍 여기서 이런 효잔치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효자지 이런 거는 네. 처음이고 9월 9일 음력으로 굿도 했는데 큰 굿. 풍어제? 큰 풍어제. 풍어제, 풍어제. 아. 2박 3일씩 하는 거. 풍어제는 그럼 2박 3일 동안 어떤 거를 기원하는 거예요? 바다 안전 무탈하게. 뭐 하여튼 우리 동네 모든 것이 다 편하게 잘 되라고 하는 거지. 풍어제 할 때는 밤새야 간다. 2박 3일 동안? 우리도 잘 안 가고. 같이 올려서 뭐 힘이더라도 재밌고 즐겁고. 같이 하는 과정 자체가 다 재밌으신 거군요. 그렇지. 이렇게 음식에 나눠 먹는 것도 재밌어가 집에도 안 간다. 함께 이렇게 일할 때 좀 이렇게 흥도 돋구고 힘도 덜 들게 함께 부르는 노래 같은 것도 있으세요? 좀 잘하는 사람들은 하면 그냥 따라하지 모르는 그 안에서.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래도 해가면서. 선대면 꼭하고 터질 것만 같은 무대. 아, 저분이 제일 잘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네. 더 이상 참지
잊지 못할 외로움을 가슴 깊이 물들이고 수줍은 너의 고백에 사랑한다 말해놓고 퍼지는 활살처럼 막을 수 없는 봉선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 돈독한 삶을 잇는 사람들 이가리 부녀의 봉노래 봉선화 연정이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부모님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시집 잘못 보내가 고생 던지랬다. 지인도 없이 뭐 엄마 보내서가 왔나? 여기서 울산에서 여기까지 왔지 나는 아는 지인도 없다. 아까는 마을이 너무 좋다 그러셨잖아요. 아, 그거는 말에 관해 분녀 여운들하고 청년들하고 네. 일할 때는 좀 그건 그거 이건 이거 아이고 시집 사는데 어떻게 살아고 이거 아는 지인이 있어야 즐겁던지 재밌던지 하지. 그래도 우리 어머니 시간을 되돌려 그래도 부모님을 만난다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거예요? 사랑한다. 많이 보고 친정사 좀 못 가서 미안하다.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하고 또 멀리 있기는 자주 못 가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이보다 더 큰 잔치를 벌려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거 진짜 그 마음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알아주실 겁니다. 맞아요. 마을 한편에서는 이 어른들을 향한 정성어린 마음을 긴 국수가락에 담는 한 분이 계셨는데요. 바로 이가리가 고향인 김기성 씨. 효도잔치를 위해 무려 200인분의 짜장면을 준비했답니다. 와, 잔칫날에 짜장면 진짜 맛있겠어요. 어른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면이 탱글탱글하니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아버님은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여기 동네 살았으니까 이제 뭐 어른들 잔치한다니까 왔죠. 그러면 진짜로 주방장이신 거예요? 짜장면집 하죠. 한 35년. 와 오늘 짜장면 맛이 진짜 기대되는데요? 잡숴보세요.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35년 경력의 요리사가 직접 만드는 즉석 짜장면이라니 맛이 어떨지 상상되시죠? 아유, 말해 뭐 하겠어요. 당연히 맛있겠죠. 맞아요. 뭐 장사는 사실 조금 뒷전이고 네 이런 데만 다네요. 조금 팔아서 뭐 보태가지고 또 이렇게 어른들 대접도 하고.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날아갈 것 같죠. 항상 뭐 나도 부모님 지금 안 계시지만 다 어른들 보면 부모님 같고 또 뭐 좀 더 맛있게 해드리고 싶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빨리 준비해서 이렇게 오는 게 보람입니다. 음식도 다 마련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효도잔치가 시작되는데요. 단연 인기가 좋은 건 바로 이 짜장면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짜장면 드실 분. 드세요. 다 맛있겠죠? 많이 드세요. 제가 가져다 드리니까 더 맛있죠? 아 너무 맛있다. 맛있어. 많이 드세요. 마을 청년들의 정성을 아셨는지 어르신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드셔주셨는데요. 맛도 맛이지만 오랜만에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 그 맛이 두 배랍니다. 효도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노래겠죠? 마을의 안녕을 빌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노래 한 자락. 흥은 덤입니다. 흥겨운 공연에 맛있는 음식까지 있으며 효도잔치 대성공인 것 같은데요. 어우 그럼요. 마을 청년들, 어르신들 모두 너무 즐거운 잔치였습니다. 잔치가 끝난 그날 오후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어? 어 저기 어머니 일하고 계신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배추밭에 잡초 뽑아요. 어? 이게 배추구나 그쵸? 예, 이게 배추지다. 잡초 올라와 뽑아요. 아유 푸릇푸릇한 게 너무 예뻐요. 저도 옆에서 좀 같이 뽑을까요? 예, 뽑아서 비 온다 들어가시다. 아, 비 온다. 그러고 보니까 빗방울 좀 굵어지는 것 같아요. 예, 비 오면 못 빼고 들어가시다. 아, 그럼 이제 아이고, 들어가요 들어가. 어머니. 예 들어가시다. 비 맞겠어요 저희. 아이고 내 손주들이 이뻐라. 손주랑 같이 사는 거예요? 네. 와, 대가족이네요, 대가족. 안녕하세요. 3대가 그러면 지금 한 집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계신 거네요?
네.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취미생활로 사물놀이 하고 있을 때. 취미생활이 그렇게 본격적이세요, 아버님? 아, 되게 오래 했었어요. 저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좋은 아가씨 있는데 소개해 줄까? 아. 처음 만난 날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이 결혼한 날이에요. 처음에 인사 왔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우리 며느님? 아, 막내이 그때 나도 묻고 뭐 덕고 고맙고 좋았지요. 집안 식구들이 왜 다 나를 이렇게 예뻐해 주지? 막 이러니까 신랑이 저한테 딱 와닿는 한마디를 했어요. 집안에 20년 만에 들어온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아, 저희가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아, 정말요? 10살 차이라서. 막내 아드님이 결혼을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같이 사셨어요? 규빈이가 태어나고 병원에서 태어났어. 바로 이쪽으로 들어왔어. 계획은 1년만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뭐 둘째도 들어섰고 뭐 아버님을 돌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나요? 네. 지난해 12월에. 활동 많이 한 할배인데 그 아기 코로나 때문에 얻어가도 뭐해가 들어앉았고 그래가지고 3년 누가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 좀 섭섭해요. 아빠가 뭐 땡기고 누가 씻고 그게 불쌍해. 하다가 돌아가면 폈는지라도 안 폈다. 혼자 누가 잡으니까 안 폈다. 막내하고도 맨날 고생 많이 했어요. 저한테 할배 똥치고 뭐하고 많이 애먹고 그랬어요. 자기 부모한테도 그렇게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또 어떤 심정으로? 제가 결혼할 때 아버님 종종 하셨거든요. 갑자기 너무 연로해지신 게 좀 마음이 아팠고 또 규빈이가 태어나서 이제 집으로 왔을 때 아버님하고 눈 마주치고 그러면서 아버님이 다시 활기를 찾으시고 생기를 찾으시고 이랬을 때 되게 좋았고 자연스럽게 감정이 그렇게 흐른 것 같아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빈자리. 지금도 사무치게 그리운 얼굴이지만 아버지가 남기고 간 사랑을 새기며 가족은 오늘도 아버지를 그려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한테 고마움을 한번 또 이렇게 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여보, 사랑해. 가족 간의 사랑 하면 혹시 떠오르는 노래가 있을까요? 뭘까요? 참 좋은 엄마. 참 좋은 엄마? 참 좋은 엄마.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엄마. 아이고. 나를 이 한마디가 정말 좋아요. 가사가 참 좋은 노래죠. 그렇죠. 시간을 돌려서 아버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버님 얘기만 꺼내도 두 분 다 그냥 눈물샘이.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걸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고맙다는 얘기를 못 하셨어요, 아버님한테? 지금 이렇게 제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버지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사고하고 생활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 영향인 것 같아요. 뭘 믿은 걸까?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연 임신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 만에 규빈이가 우리한테 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잘 살아주셔서 그 공으로 우리가 좀 더 쉽게 됐던 것 같다. 아버님을 제가 만난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선물 같은 순간도 다 아버님 덕 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면 아버님이 진짜 얼마나 잘해주셨던 거고 또 얼마나 좋은 분이셨을지 또 짐작이 가요. 앞으로도 사랑 가득하시라고 저희 끝인사 사랑해요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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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추억을 새기고 파도의 시름을 날리며 그렇게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언제고 찾아가 못난 추정 쏟아내도 조건 없는 풍요로움으로 품어 안아주는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마음의 담장 없이 서로의 가족이 된 사람들 이야기. 포항 이가리의 이야기입니다.